문재인의 승기를 언짢게 하거나 적폐설계 끝판왕 조선일보 중앙일보 삼성을 건든다거나 하면은 죽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판은 그래. 둘 중 하나야. 문재인의 승기를 건드리거나 삼성의 승기를 건드리거나. 진짜야. 둘 중 하나야. 이상한 죽음들이 다 그거랑 연관돼 있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 2017년에 문재인은 청산 대상이지 청산 주체가 아니다. 문재인이 적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이게 사실이야. 바른 얘기하면 죽는 거야. 당의 분열을 불러온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재인은 한번 삐지면은 쿨하지 않아. 뒤끝이 아주 지저분한 뒤끝 장렬하는 게 문재인이라서 데스노트에 항상 적어놔. 자기를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얘기한 잊지 않고 있었지. 문재인은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반기부에 밀정이었거든. 박원순, 문재인도 기득권, 촛불 민심의 청산 대상이지 주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조져야지 문재인이 그랬던 거야. 대선 경선 기간 중에 문재인한테 문재인은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 문재인을 비판하고 지가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안희정이 문재인 심기를 거슬리면은 조져지는 거야. 깜빵에 가거나 자살당하거나 이런 거 같아? 확실히 몰라요. 그냥 의심이야 의심. 문재인을 비판을 하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런 건 충분히 지켜줄 수 있어. 문재인 정권에서 안희정 성폭행 의혹 직접 수사 검사 4명 요거는 그냥 불륜 사건이야. 불륜했다고 검사 4명이나 붙이니? 아니라고 보거든. 그냥 불륜이야. 가십성 불륜이고 감방을 몇 년 갈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 검사 4명까지 붙여서 철저하게 파헤친다고. 훈련을 했다는 여자도 뭔가 의심스럽고. 내가 안희정을 좋아서 한 얘기 아니야. 나 안희정 별로 안 좋아해. 얘도 그냥 문재인 건드려서 조짐을 당하지 않았나 싶어. 간통죄 자체가 없는데 조국은 왜 그랬을까. 문재인이 귀여워했었어. 귀여워했었는데 내각제를 반대했어. 문재인의 정치 철학 시대정신은 내각제 개헌이라고. 조국은 대놓고 의원 내각제를 수차례 반대를 해왔어요. 대놓고 정치 양아치들이 있는 한 의원 내각제는 안 된다. 조국 그래도 문재인이 임기 초반에 민정수석으로 쓰고 괜찮다고 봤는데 얘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네. 내각제를 반대하니까 데스노트에 있다 문재인이 적어놨어. 언제 조직가 때만 보고 있었는데 조국이 대선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인기 많을 때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SNS 올리면서 이게 바로 화점이 된 거라고 나는 추측을 해.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 조국이 대선을 노리고 있구나.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구나. 문재인과 수박들한테 굉장히 무험한 거야. 무험하다. 차기 대통령은 이낙연으로 이미 다 계획을 짜놨는데 조국이 예전부터 내각제 개헌을 반대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선 진로가 딱 좋은데 이러는 거야. 대선에 출마하려는 메시지로 문재인과 수박들이 판단을 하고 담궈버려 이런 거야. 윤석열한테 시켜서 조국이 담금질을 당한 거야. 추미애는 왜 또 당근질 당했을까? 추미애는 원래 국회의원도 다선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짬밥상 봤을 때 국회의장이 될 타이밍이었어. 법무부 장관 임명시키기 전에 원래 국회의장을 해야 될 찬스국 시기였는데 추미애가 국회의장 되면 내각제 개헌 못한단 말이야. 김진표 같은 놈들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추미애는 진짜 문재인의 개혁 이런 거 싫어해요. 문재인 정권 생겨나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거국 내각제 동의 못한다. 2016년부터 추미애도 내각제 반대파란 말이야. 2018년에도 야당의 총리 선출권 요구에 대통령 직선제 폐기하고 내각제 하는 거 아니야. 야당이 총리 선출권 주장하니까 내각제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치고 추미애는 짬밥상 국회의장을 해야 될 짬밥인데 의원 내각제까지 반대를 해. 문재인이 대가리는 잘 굴리니까 교활하게 잘 굴리니까 조국 대타로 얘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서 조져버리자. 다 죽는 거야 진짜로. 내각제를 반대하건 문재인의 심기를 건드리건 중앙조선일보 삼성 이쪽의 심기를 건드리건 하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다구리 당하는 거야. 이게 문재인 정권 군사 독재 정권과 유사하지. 검찰 독재 정권이 돼버렸지 문재인 정권이. 노회찬 의원은 왜 죽었을까? 내가 정확한 정황은 모르지. 수사대 탐정 경찰 검사도 아니고. 노회찬 의원은 왜 죽음을 당했을까? 시작점이 삼성의 X파일을 폭로를 했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노회찬이. 이러면서 의원직을 상실당하게 되지. 삼성을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고로코롬 생각해. 내가 의심하는 거는 죽음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박원순은 문재인을 적폐 청산의 대상이다 욕했고 안희정도 문재인 질린다 욕을 했고 조국 추미애는 내각제를 반대했고 조국은 감히 계획을 다 세워놓은 이낙연 차기 대통령의 참호를 끼얹는 대선 출마 메시지 뉘앙스를 밝혔고 새로운 적폐인 문재인 정권에게 도전하거나 깝치면은 다 조져버리는 거였어. 노회찬 의원은 삼성을 건드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 큰 것만 얘기해준 거야 큰 것만. 의문점들 많지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박원순 의원도 그렇고 의문투성이야.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죽어나갔어. 이게 진짜 민주주의 정권인가. 무시무시하다. 문재인은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 전날에 맥주를 처먹어요. 맥주 파티 SNS까지 올리고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민주시민들 암울 했었어. 되게 나도 슬프고 막 우울증 오더라고. 난 노회찬의 노르가즘 너무 좋아했었거든. 참 잘 깐다. 지적이고 유머 감각 있고 정감이 넘친다. 한국 정치 무서워. 이재명 하나 남아있는 거야. 이재명은 목에다가 카메라 차고 다녀야 돼. 24시간 라이브 해야 돼. 트루먼 쇼라는 영화처럼 자신의 하루 일과를 깨어있을 때부터 카메라 차고 계속 라이브 방송 24시간 돌려야 될 것 같아 진짜. 이재명이 살아남으면 어떻게든 죽일 가능성 있으니까 진짜로 농담은 아니고.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카메라 틀어놓으면 좋겠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상생활이라도 얼마나 좋아.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을
잠 안 오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보면서 채팅도 남기고 우리끼리 이재명 응원하는 글들도 쓰고 채팅방에서. 문재인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라. 안희정도 그냥 불륜 사건이야. 불륜이 죄는 아니야. 나쁘지만 범죄는 아니라고요. 근데 성폭행이라고 확대하고 검사 4명까지 붙여서 문재인 정권 때 안희정을 조져버렸다고. 그냥 불륜인데 성폭행 범죄자가 돼버린다고. 안희정이 구속을 당해 징역 3년 6개월을 받을 건 아니라고 보거든? 이건 그냥 불륜 사건인데 조져버리잖아. 정치적으로 완전 담궈버리잖아. 예전부터 불륜 사이였어 둘이. 눈이 맞아서 나쁜 짓이지만 징역 3년 6개월 받을 성폭행 사건 아니었다고. 안희정 문재인이 쳤지. 로맨스야. 안희정이 하면 로맨스야. 근데 문재인이 보기에는 성폭행이야. 그러면 감금질이야. 성폭행이 말이 되니? 몇 년째 같이 함께 일하던 비서랑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더만. 박원순도 똑같이 죽었지. 그래서 이재명도 김부선을 붙였잖아. 불륜으로 죽여버리려고. 근데 병원 가서 까고 살아남았잖아. 이재명이 대단해. 이재명 살아남은 거 대단해. 생존력은 최강이야. 하여튼 문재인 정권의 무시무시함이 요거야. 대선 경선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문재인 사람 질리게 한다고. 요거 가지고 꿍해서 조져버린 박원순도 문재인이 적폐다. 청산 당할 대상인데 자기가 적폐 청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대놓고 까니까 죽여버리잖아. 문재인의 업적이라고 나는 믿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고 선동했다고 나 죽이지 마라 얘들아.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뇌피셜. 의심을 하는 게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는 항상 비판, 견제, 의심이야. 그래야지 엇나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도 있어. 대충 문재인의 실체를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조심을 할 거예요.